안녕하세요. 저는 호원대학교 수시를 차려 합격한 보컬 전공 지수환입니다. 수험장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 세 분이랑 스태프분들 세네 분 정도가 앉아 계셨던 것 같고 가요 발라드를 먼저 하고 리듬 있는 팝을 불렀습니다. 그리고 추가 곡을 요청하셔서 재즈 분위기가 나는 팝을 하나 더 불렀고요. 멜로디 메이킹을 해보라고 하셔서 틀어주시는 MR에 1분 정도 멜로디 메이킹을 했습니다. 저는 평소에 진짜 기본기 연습에 정말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고 입시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는 연습 시간을 늘리자 라기보다는 음악을 즐겁게 하자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입시반이랑 오디션반을 둘 다 수상했었는데 오디션반에서 진행했던 워크숍이랑 공연 같은 것들이 제가 실기 시험장에 가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끼를 보여줄 수 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앞으로 마마무처럼 퍼포먼스와 노래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고 안예은님이나 선우정아님처럼 다양한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. And you. 저는 입시를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제 공연을 보여주러 다닌다는 마음으로 부담감 없이 임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너무 입시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즐거운 공연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은 모습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수험생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모던키도 화이팅!